아, 모두 울산 바위에서 떨어진 것들이었군요. 사실 울산 바위는 메가톤급의 통바위입니다. 전리를 따라 오랜 세월 풍화를 거치면서 오늘의 뾰족뾰족한 모습을 갖추게 됐죠. 수평의 세상에서 수직의 세상으로. 바위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등반가일 겁니다. 바위의 특징을 꼼꼼히 체크하지 않으면 결코 등반에 성공할 수 없죠. 여기 보면 이게 툭튀에 나온 거 있잖아요. 저희는 이런 걸 잡고 이제 가는데 이런 거가 저희는 개이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좀 날카로우면서도 날카롭고 아프고 하지만 안 잡을 수 없는. 개이빨처럼 독하게 잡아야 돼. 꽉 잡아야 돼. 꽉 잡아야 돼. 개 이빨이라 불리는 석영. 이처럼 등반가들은 엄지손가락 끝에 닿는 작은 알갱이를 디딤돌 삼아 바위를 오르죠. 수직 절벽에서 마주한 바위가 겪은 세월의 흔적. 울산 바위는 설악산에서 가장 늦은 7천만 년 전 중생대 백악기의 작품이죠. 중생대는 한반도의 골격을 이룬 중요한 지질 시대입니다. 트라이아스기의 송림 조선 운동, 주라기의 대보 조선 운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악기의 불국사 조선운동이 우리나라를 지배했죠. 그 시기에 한반도의 모든 화경암들이 지표 가까이 올라오고 굳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산맥은 판과 판이 부딪힐 때 융기해서 만들어집니다. 우리나라의 화강암 산들은 중생대 조선운동의 결과물들이죠. 풍 때문에 유난히 풍화를 많이 겪은 울산 바위. 지질학자는 이렇듯 태백산맥 줄기 곳곳에서 한반도 탄생의 비밀을 찾아냅니다. 제 왼쪽에는 고도가 아주 높은 설악산을 포함한 태백산맥이, 제 오른쪽에는 수심이 2,000m나 되는 깊은 동해바다가 서로 맞닿아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높은 산맥과 깊은 바다가 바로 옆에 있을까요? 9천만 년 전, 지하 깊은 곳에서 굳어진 마그마가 지표로 급격히 올라오면서 모습을 드러낸 설악산. 당시 엄청난 힘을 받았다는 증거가 설악산 바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 앞이 비선대 장군봉 수직절리이고요. 저 멀리까지 이 수직절리가 연장되어 있는 모습을 제가 이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10km 이상 되는데 방향이 똑같다 하는 것은 큰 힘이 와야 되고, 이러한 지구조적 힘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동해가 열릴 때 그때 밀치는 힘에 의해 가지고 거대 전리들이 생길 수가 있죠. 전리의 면이 부채살처럼 한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것. 그건 2000만 년 전 동해의 탄생으로
동서 양쪽 방향에서 설악산을 강하게 잡아당겼다는 증거죠. 수직절리가 잘 발달한 장군봉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암벽 코스를 갖고 있습니다. 평평한 벽에 없을 것 같이 보이지만은 다 이렇게 점과 연결돼서 하나의 선이 돼요. 네. 멋지죠, 아주. 9천만 년 바위의 내력이 250m 등반 코스에 새겨져 있는 장군봉. 장군봉이 만들어진 9천만 년의 시간을 4시간 남짓 올라가면서 이 오른손을 한번 잡을 때마다 100만 년, 1000만 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매력을 느꼈습니다. 느껴지시나요? 힘겹게 정상에 오른 자만이 만끽할 수 있는 장대한 화강암 봉우리의 시간이. 설악산을 오르는 것은 타임머신을 타고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대청봉 꼭대기에는 18억 5천만 년 된 편마암이 있는 반면에 천불동 계곡으로 내려오면서 전부 다 약 9천만 년 전에 만들어진 설악산 화강암이 쭉 펼쳐져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할 때 18억 년의 시간을 여행하고 있는 셈입니다. 시계와 문명의 시계는 속도가 다릅니다. 예전엔 비바람이 지표를 변화시켰다면 오늘날엔 인간이 지표를 변화시키죠. 화강암 위에 건설된 조선의 도읍 한양. 한양도성은 정확히 화강암 위에 세워졌습니다. 현재 확장된 서울의 주변은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선캠브리아 시대의 변성암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이런 기반암들은 각기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